감사합니다. 이 목소리가 이제 만든 목소리예요. 오늘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목소리 만드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알려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알려드리는데 이제 하는 건 본인 몫이죠. 목소리가 근육 만든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왜 자꾸 근육을 만들어야 되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근육이 많아지면 그만큼 덜 아파요. 예를 들면 허리가 막 아프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안 아파요. 어차피 허리는 다 망가지니까. 재밌는 얘기가 제가 개인 지도를 하는 그 한의사 이따도 이제 지도할 때 한의사 선생님을 제가 개인 지도를 해요. 그 강사 된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가서 한방병원에 이제 가서 간 김에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온 김에 엑스레이기가 있길래 박사님 저 한번 찍어줘 보세요. 뭐 아픈 거 아니야? 아프진 않는데 그냥 몸이 뻣뻣하고 그래서 한번 찍어보려고요. 근데 찍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박사님이. 1등 했대요 제가. 1등 했대요. 자기가 평생 진료한 환자 중에 1등이래. 어떤 1등일까요? 허리 1등이야. 허리 1등. 나쁜 걸로. 안 아픈데 이렇게 망가진 허리를 처음 봤다는 거야. 안 아프, 안 아파요. 이거 아파도 엄청 아파야 되는데. 디스크가 다 달았대. 없대. 어디 나이, 이 나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없네. 안 아플대요. 아파야 되는데. 그러더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래. 너무 바빠서 아플 새가 없거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받쳐주거나 두 개 다이거나. 전 두 개 다인 것 같아. 안 아프거든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그게 버텨주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수영이 좋대요. 수영이. 그러지 않아도 수영을 되게 열심히 해요. 수영이 좋대요. 수영 열심히 하십시오. 저처럼. 그러면 허리가 디스크가 없어도 안 아픕니다. 제 얘기를 왜 하냐면 목소리도 똑같아요. 자, 목소리가 좋아지는 법을 알려줬어. 근육이 나오는 거 알려줬어. 이제 하면 되잖아, 내가.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헬스장 가서 막 10시간을 해, 막 8시간을 막 해. 이제 좋아지려고 막 빡 나와, 막. 오, 막 기분 좋아. 그리고 안 해. 작심 3일. 그러면 8시간을 했어요, 헬스장에서. 그 8시간을 쪼개볼까요? 30분씩 쪼개면 16개가 나오죠. 그러면 2주 이상을 하겠죠. 주말에 쉰다 그러면 3주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30분씩 3주 하는 게 나아요? 하루 8시간 하는 게 나아요? 예, 예, 예.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이 목소리도 오늘 요령을 알려드리는데 집에 가서 해야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뭐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알려드렸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저처럼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없다. 운동을 안 하면 아프다. 죽을 것 같다. 그럼 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되더라고, 뭐든지. 닥쳐야 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목소리를 바꿔야 되는지, 왜 스피치를 바꿔야 되는지 한 간절함을 만드세요. 간절함을. 그러지 않으면 하다 말아요, 뭐든지. 당장 아쉬운 게 없으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 간절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어느 정도였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결석을 해요. 되게 저 부지런하고 책임감 강한 학생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눈 뜨면 저는 무조건 학교를 1등으로 가서 내가 문을 따야 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아예 키를 줬어요. 효소가 네가 문 따고 들어와. 옛날에 국민학교는 이렇게 열고 들어왔거든. 내가 문 따고 들어가고 탁 앉아있는 재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문을 딸 수가 없네. 열이 나갖고 뭐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뭐 막 너무 몸이 약해서 너무 몸이 약해서 1년 개근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집이 망했어요. 이제 야, 그게 좋네. 그러니까 6학년 때 망했거든요. 그 보약을 먹고 뭐 맨날 보약 먹고 집이 엄청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철철이 욕 먹고 그래도 아팠어. 근데 집이 망하니까 그런 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제. 운동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엄청 운동을 했어요. 이제 보약을 못 먹으니까 그게 너무 강해진 거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6년 개근을 했어요. 지금도 건강한 게 그때 운동한 거.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걸 제가 알아요. 기관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담배를 안 해요. 아나운서가 된 것도 기관지가 안 좋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예요. 열악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 열악한 사람들이. 그리고
집이 망해갖고 막 가난하고 막 아버지 뭐 감옥 가고 막 반지하러 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누나 형은 막 집에 안 들어오고 막 뭐 이런 상황에서 나라도 집안을 지켜야겠고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장사를 시작했고 그게 저가 된 것 같아. 그런 어려운 환경이 지금은 너무 좋죠. 막 강남에 막 비싼 아파트 살고 막 차도 막 두 대고 막 마누라도 예쁘고 막 애도 뭐 공부 잘하고 물론 자꾸 딸내미가 집을 자꾸 나가서 아주 재밌는 집안이 아주 재밌어. 근데 감사해요 항상. 뭐 너무 감사하잖아요. 난 지금도 뭐 반지 아래 살려도 살 수 있거든요. 10몇 년을 살았으니까 단칸방 살려면 살 수 있어요. 재밌어요. 우리 모여 살면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 이게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좀 주실까요? 쓰신 거 상담.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선 이 교재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딱 펼치시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요. 프롤로그 카리스마의 어원 나옵니다. 카리스마가요. 뭐 이렇게 카리스마 해갖고 뭐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뜻에서 왔대요. 은혜.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카리스마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카리스마 생겨요. 그 사람 말할 때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막 베풀어준 사람이 뭐 해달라면 해줘 안 해줘요. 그게 진짜 카리스마예요. 그냥 막 억압하고 막 잘난 척하는 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어원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김수환 추기경님이 카리스마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도 덜덜 떨었잖아요. 그분이 무슨 뭐 강업을 해서 뭐 했어. 늘 베풀고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진짜 카리스마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발음 연습을 한다. 히읗 발음을 분명히 발음한다.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음한다. 한두 번에 끝내지 말고 단계적으로 꾸준히 연습한다. 그리고 낭도 큰 소리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쭉 넘깁니다. 자, 복식호흡 12페이지. 요거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성 여기서 15페이지 보면 아, 에, 이, 오, 우. 자, 길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 에, 이. 입 크게 벌려요. 오, 우. 이렇게 크게 발음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모양을 만드는데 이 발음 연습은 절대 집에서 혼자 하셔야지 남들 있을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창피해요. 혼자 하셔야 돼요. 혼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길게요. 발음 연습하면 이제 아, 에, 이, 오, 우, 나, 네, 니, 노, 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 에, 이, 오, 우, 나, 네, 니, 노, 누, 라, 레, 리, 로, 루 이런 걸 해요. 학생들은 이걸 합니다. 그 다음 넘길게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발음 연습하잖아요. 드레 콩깍지는 깡 콩깍지인가 안 깡 콩깍지인가 깡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깡 콩깍지면 어떠냐.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재미난 거 있어요. 22페이지.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돼. 저는 외웠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저 보세요. 지금 안 보고 하겠으니까.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제기가 너는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안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안촉촉한 초코칩으로 돌아간 아주 슬픈 얘기예요. 재밌죠?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어디 가서 장기 자랑할 거 없으면 이거 하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 그렇게 재밌어요. 이런 거 하나 외우면 좋죠? 자, 방송 스피치. 쭉 넘어가서 31페이지를 보시면 뉴스가 나와요. 저희 학원은 뉴스를 가르쳐요. 무조건 가르쳐요. 뭐 아나운서들 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스피치 배우러 온 사람한테 뉴스를 가르쳐요. 왜냐? 아나운서 흉내 내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있어 보여. 사람 말수가 똑같은 말을 해도 있어 보여요. 그냥 한번 읽어보실래?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잘못 시켰다. 너무 잘한다. 무슨 일 하세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직업이 뭡니까? 저 부동산이라고.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시나 보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 지금 그냥 미팅 때. 근데 이 발음이 비교적 괜찮으셔서. 아, 네. 이거 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좀 못해주세요. 자. 너무 잘하시면 제가 재미없잖아요. 해보세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이분도 잘하시네. 왜 잘하냐면 지금 굉장히 긴장해서 읽고 있죠. 네. 그 봐요. 읽는 것만으로도 좋아지죠. 내가 혼자. 그렇게 벌써 평소 말씀 안 하잖아요. 또박또박 말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것만으로도 좋아집니다. 아, 누가 좀 못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못해주세요. 일부러 못하시는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못하는. 일부러. 엉망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엉망으로요? 예.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어야지, 이제. 일부러 그러신 거죠? 자, 어떤 부분이 고쳐드리냐면, 감사하게도 이중모음을 일부러 안 하셨어요. 이전과 관련해 그랬잖아요. 이전과 관련해. 관련해. 어떻게 하면 되죠? 관련해. 관련해. 이전과 관련해.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발음 보여드릴게요. 한명숙 총리는 해봐요. 한명숙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예요. 시작. 오늘 오전 10시. 그렇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오, 잘하시네. 신경 쓰니까. 보통은 그냥 관련해 그러지 관련해까지는 안 하거든. 관련해 그러지.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시위. 너 불법.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자제해. 히읗 발음 안 해요 지금.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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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것만으로도 발음이 좋아집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는 것만으로도 좋아집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